네, 점심을 먹을 거예요. 계란하고 아보카도를 넣은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What's the bright neon light? We'll be glowing every night in the city, always the same. Keep it up, playing dead. 계란을 8분을 반숙을 해서 먹어요. 완전 반숙보다는 살짝 반완숙. 계란이 삶아지는 동안 셔츠를 입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까요? 셔츠 소매를 걷을 때 너무 각을 잡으려고 하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강 접는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빨기도 그렇고 드라이 자주 보내기도 싫죠. 원단이 상할까 봐. 샤워할 때 욕실에 좀 걸어두세요. 옷이 스팀이 쫙 돼서 아주 적당히 착착착 펴지고 냄새도 쫙 빠져요. 셔츠도 타이트하게 다 넣고 뺀 게 아니라 앞쪽만 살짝 넣어줬어요. 좀 내추럴하게 몸매를 자연스럽게 커버해 줄 수 있죠. 풀샷이 잡힐려나? 이렇게 통이 넓은 바지예요. 별로 노력 안 해도 이런 바지 하나 입고 있으면은 스타일리시해 보이죠. 친구랑 자주 가는 백화점 안에 커피숍이 있어요. 모자를 쓰고 구석에 앉아 있는데 제 위치가 사람들 지나가는 다리만 보이는 위치예요. 이런 디자인의 청바지를 입은 분이 지나간다 하면은 꼭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보게 되더라고요. 누굴까 궁금해서. 쳐서 간장, 고추장을 이만큼, 초고추장 비빌게요. 소스들이 현미랑 골고루 잘 섞이게 짜자잔 비벼주고. 너무 맛있겠다. 핫소스를 듬뿍. 친구한테 한번 먹은 비트니. 자, 새싹 비빔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상큼해. 뭐 먹을 거 딱히 없을 때 비빔밥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있는 재료들이 그때그때 들어가면 돼요. 만드는 걸 물어봐야겠어요. 계속 달라고 할 순 없으니까. 디저트류도 엄청 먹어요. 떡을 진짜 좋아하고 빵도 뭐 팥빵, 곰보빵 이런 빵 있죠. 동생 잘 보고 있어. 응? 이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저녁은 고등어예요. 양파를 썰어서 냄비 밑에 바닥을 채울게요. 너무 매워. 맵다. 진짜 싱싱한 양파인가 보다. 쌤아. 양파로 냄비 바닥을 채웠어요. 양파 위에 고등어를 올리고 마늘을 좀 올려줄게요. 보세요. 얘가 저를 따라다녀요. 산 지는 오래됐는데 움직이는 카메라 다리까지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서 못 썼었는데. 저 역시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와.
자, 우리 재미로 인식해볼까? 여기 봐봐, 재미. 이제 고등어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고등어를 찍자. 군침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완전 빠져서 먹고 있었어요. 고등어랑 치즈랑 같이 먹는 맛이에요. 녹아요. 자, 이렇게 저녁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3끼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빨리!